이렇게 더블캐스팅 본선 3라운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12명의 순위가 모두 정해졌는데요. 자, 탑 6가 누군지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자, TVN 더블캐스팅 탑 6 중에서 이번에도 올라가고 싶죠. 6위 안에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5위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5위, 6위는? 자, 첫 번째 합격자 바로 정원철 씨. 정원철 씨. 와, 브라보. 자, 정원철 씨는 총점 464점을 받아서 5위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TVN 더블 캐스팅 탑4는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요? 마음은 탑6로 가고 싶지만 이번만큼은 기대를 못할 것 같습니다. 탑4는 바로 나연우 씨. 자, 4위를 차지하신 나연우 씨는 총점 466점을 받으셨습니다. 네, 우리 원철 씨보다는 2점 더 받으셔서 4위가 되셨습니다. 네, 자, 탑 3, 3위 3위 김원빈. 1점 차이로 원빈이가 3위. 네, 3위를 차지하신 김원빈 씨는 총점 460 7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캐스팅보드에 남은 자리는 단 3자리. 남은 참가자의 숫자는 9명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2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김지훈. 김지훈. 네, 2위를 차지하신 김지훈 씨는 총점 471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남은 자리는 두 자리, 1위와 6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TVN 더블캐스팅 본선 3라운드 한국 창작 뮤지컬 미션 1위는 1위는 김지훈. 김지훈. 와, 역시. 김지훈. 와, 역시. 네, 김지훈 씨는 총점 487점을 얻으셔서 탑 6 중에 1위를 하셨습니다. 자, 아직 호명되지 못한 우리 배우들이 뒤에 서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자리는 마지막 한 자리입니다. TVN 더블 캐스팅 마지막 한 자리 6위 6위 임규형. 임규형. 자, 6위를 차지하신 임규형 씨는 총점 462점으로 마지막 순위인 6위를 차지를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한 자리 주인공이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진짜 예상 못했어요. 너무 막 못해가지고 네. 네. 아니, 정말 잘하고 싶고 정말 진짜 멋진 모드 보여주고 싶고 그런 거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같이 안 되니까 또 얼마나 괴롭고 자책을 했겠습니까? 정말 정말로 진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걸로 생각하고 네.
그 기회 진짜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탑6에 오르신 앙상블 배우들 6명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탈락하신 6명의 앙상블 배우님들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무대에서 뵙고 그 꿈을 꼭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